예뻐요, 이 집.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원목 집이 이렇게 이쁜 집이 세상에. 가격이 52만 5천? 이 집은 너무 싸게 나온 거야. 지금 시세로. 일단 이 집을 사로잡는 건 나무로 된 천장. 근데 위하고 아래가 나무가 거의 원목이죠. 오. 세상에. 위에 원목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원목을 했을 수가 천장이 있지? 높지가 않은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레노베이션 하고 나니까 너무 새로운 분위기고 이거는 별장 그 이상인데요. 아주 새 집 같아. 82년도 집인데 82년도 집인데 완전 새 집처럼 원목 마루에 천장도 다 전체가 원목이에요. 그리고 저것도 거기에 맞춰서 짜놓은 것 같죠. 빌트인. 네, 빌트인으로 책장까지 다 짜놨어요. 집이 낮은데 답답한 게 하나도 없고 몇 배로 넓어 보여. 와, TV. 오, TV장. 거기가 TV장이구나. 네. 이 집 이 분홍하고 옷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어울리시는 거 아세요? 어울려요. 이 집 주인 같으세요? 아, 땡큐. 그렇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딱 입고 오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응? 그렇네. 세상에. 완전히 어울리세요, 이 집하고. 그리고 지금 이 책장하고요. 저기 창문 보이세요? 어머. 책장 양쪽을 창문을 만들어 갖고 그걸로 빛이 들어오게끔 만든 거예요. 답답하지가 않네. 어머, 세상에. 신기하다. 원래가 여기가 막혔을 텐데. 네, 그거를 다 뚫어버리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오픈형 부엌도 아주 크진 않은데 무슨 휴양지 가온 것 같아. 이 불빛 봐. 와, 진짜 너무 잘, 리노베이션 너무 잘했다. 세상에. 여기도 예뻐요. 응? 여기도 예뻐. 여기도 핑크네. 곳곳이 핑크네. 아니, 어떻게 오늘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해놨지? 핑크 장미에. 핑크로? 진짜? 응? 나무가 아니었으면 이 레일등이 좀 촌스러웠을 텐데, 이 나무하고 너무 잘 어울려. 부엌 안에 선풍기 잘했네요. 쿠킹 많이 할 듯 하잖아. 그치. 그러네. 잘 안 하잖아, 이거 음식 날린다고. 그러니까. 근데 불 위에 이렇게 약간 어슷나가 해서 잘 해놨네. 아, 그건 밖으로는 안 나가는 거네. 안 나가고. 그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팬을 달아놨네요. 요리할 때 이거 팬 틀어놓고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가 지금. 냉장고도 북박이로 아주 위치가 너무 좋다. 튀어나오지 않고? 네, 튀어나오지 않게 딱 맞춤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유리창 있는. 아, 뭐야 이거. 원래 여기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와인 냉장고는 없어도 너무 예뻐요. 쓰레기를 저렇게 쓰레기통 위치하며 주인이 목수인가? 어떻게 목수?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놓을 수 있죠? 굿 아이디어. 조화들을 참 예쁘게 잘 활용을 잘했다. 그쵸? 전등도 이 집하고 너무 어울리죠? 너무 어울려요. 이 집하고 공간이 크지 않은데 큼직하게 확 사로잡네. 지금 이 집에 사람들이 줄 섰어. 여기서 봐도 멋있어. 너무 예뻐요. 여기서 봐도 와, 펜출이 보세요. 완전 제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어디가 펜출이지? 여기? 아, 그러니까 이거 목수 같아, 주인이.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너무 잘 짜맞췄죠. 저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 나냐면 이걸 빼버리고 여기에 저거 만드는 거. 사우나. 왜냐면 전면이 다 완전히 뺑글뺑글 다 나무야. 드라이 사우나 넣어도 되겠다. 차고 투 그라지. 차고 문도 또 이렇게 넣으니까 괜찮다. 이 문짝이 너무 좋아요. 그쵸. 딱 막혔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차고. 연결되어 있는 분위기잖아요. 가끔 차고가 이렇게 유리문으로 해놓는데 저도 이거 좋더라고요. 집이 약간 높게 올라와서 차고가 내려가 있고, 차고도 굉장히 넓으네. 지금 짐을 싸놔서 그렇지, 투거라지 충분히 놓을 수 있게 아주 넓어요. 여기 또 좋네. 스페이스가 또 있어요. 스페이스도 있고. 여기가 화장실. 아니 뭐 화장실 좀 보세요. 네? 러블리한 너무나 예쁜. 오, 여기는 완전 조금 오래된 부엌인 화장실인데 어쩜 이렇게 조화롭지? 어머, 이거 뭐야? 안방이야? 그러니까. 게스트룸 같기도 하고 어디 놀러 와서 그쵸? 진짜 놀러 온 것 같아.
세상에. 저는 이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나무 대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예쁘게 놨다. 이거 아이디어 짱이다. 이 공간이 뭐지? 하여튼 부엌 옆에 있는 작은 방 같으면서 그리고 two closet. 응, 캐비넷도 있고 이걸 안방으로 써도 될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뭐야, 마당도 너무 잘 해놨다. 민트 냄새 나네. 어, 이게 완전 다 민트. 돌로 너무 튼튼하게 잘 싸놨어요. 민트. 오, 큼직하게. 저는 엄청이 커요. 실링 좀 보세요. 같은 컨셉으로. 진짜, 어, 마루하고 같은 컨셉으로 진짜 좋은 원목 나무로 만들어놨어요. 너무 잘했다. 세상에, 세상에. 이 집은 마루하고 이 썬룸 때문에 잘 나가겠다. 아까 저희가 못 보고 지나쳤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오피스룸이 있습니다. 여기도 참 시계도 예쁘고 책장 붙박이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책상 똑같이 놓고 사용하면 될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다이닝 테이블이 아까 봤던 다이닝 테이블이 있고 2층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 계단도 참 이쁘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도도 예쁘다. 복도도 마루로 돼가지고 너무 예뻐요. 너무 난 신기해. 이렇게 나무로 이 문도 여태까지 보아오지 못한 원목문이. 우와, 안방이 천장이며 바닥이 다 똑같아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바닥하고 천장하고 다 원목으로 굉장히 큰 원목으로 만들었어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침대에서 올라가는 다락방처럼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은밀한 공간을. 전등도 예쁘고, 그쵸? 너무너무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화장실이 저긴가 봐요. 네. 한번 가봐요. 너무 예쁘네. 예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해놨지? 진짜 감성 캡이다. 여기 하나 스텝이 있어야 되겠어. 네. 나 같은 숏다리는 스텝. 옷장 있고요. 여기 스텝이 좀 높아요. 와우. 하나 올라와서 화장실하고 여기가 야, 욕조 엄청 크다. 애들하고 또는 부부가 목욕해도 될 정도로 엄청 큰 욕조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정말 잘 해놨네. 어머나 세상에. 분위기를 조그맣게 네, 밑에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이 이뻐요. 원목 나무 문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오늘 분홍색 컨셉하고 이 집하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렇네요. 세상에 누워있으면 천장이 너무 예쁠 것 같아. 세상에. 나 이 컬러가 이렇게 예뻐 보이는 집 처음 봤어요. 저도 너무 예뻐요. 네? 지금 진짜 그쵸? 이 바닥하고 천장 이 원목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거 원목을 사가지고 이 컬러를 스테인, 옐로우를 스테인 했어요. 그런 거구나. 원래 이 컬러가 아니고 스테인은. 근데 이 컬러 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옐로우 같아, 옐로우. 너무 예뻐요. 복도도 그렇고 방들이. 참 예쁘네. 여기는 공용 화장실은 특별한 건 없어요. 이 방도 운치가 있네. 야, 원목으로 이렇게 이쁘게 하다니. 너무 예쁘다. 다른 방도 다 천장을 좀 바꿨으면 창문도 좋았겠다.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새 거죠. 새 거는 아닌데 한번 교체했어. 교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천장을 하나씩 바꿔가는 중이었나 봐. 3번. 그러니까 이런 틈틈이 이거 미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집이에요. 이 집도 금방 나갈 것 같아. 라즈웰에 있고 지금 방이 4개. 안방하고 아래층 거실하고 썬룸이 정말 너무 이쁘게 너무 예뻐요. 이 집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원목 집이 이렇게 이쁜 집이 세상에. 가격이 525,000. 이 집은 너무 싸게 나온 거야. 지금 시세로. 창문도 창문도 그렇고 사이딩 새거. 네. 지붕 새거. 여기 부엌도 새거. 내부부 다 새거죠. 지금 손댈 거 하나도 없이 이사 와서 살면은
진짜 휴양지에 놀러 온 듯한 느낌? 라주엘 교통 너무너무 좋고요. 하이웨이 400번 타기에 가까운 라주엘에 위치한 온 집안이 원목으로 둘러싸여 있는 오래된 집이지만 손댈 거 하나도 없는 리모델링된 집입니다.